Nice game TV.레이디 코드.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방송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어, 큰일 났어요. 정말 많이 오셨는데. 너무 많이 오셨어요. 어,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뭐? 제가 너무 배고파요. 아 배고파. 근데 줄 게 없다고. 아 그런가? 네. 근데 오늘 내가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저기 시청 방청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맛보실 수 있는 절대 그렇죠. 정말 실패하기 내가 너무 지난주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데리고 뭐를 해야 되나 정말 고심을 많이 했는데 네. 생각한 끝에 너희들에게 뭘 만들라고 강요하는 건 애초부터 내 잘못이다. 아 잘할 수 있어요. 이미 레토르트 식품이라는 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죠. 우리가 굳이 건강에 좀 해롭다는 이유로 안 만들어 먹을 이유가 있는가?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뭐 아니 아시잖아요. 그냥. 어? 맛있는 걸 딱 먹을 때 무슨 느낌? 아 몸에 안 좋은 맛.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맛있는 거야. 그렇지. 나쁜 맛. 그래봐야 뭐 70년 살고 69년 정도만 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준비한 그렇죠. 오늘의 요리는 정말 안정적인 피자와 스파게티입니다. 해물 스파게티. 아, 해물 스파게티. 아, 자, 피자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우유를 만들어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모닝빵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전자레인지와 모닝빵과 간단한 아주 약간의 야채만 필요합니다. 뭐 이거는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해물 스파게티를 만들 건데요. 우선은 그 이렇게 해물을 뭐라고 마트에 가면 네. 모든 해물을 팔아요. 이렇게 다 얼린 거 얼린 거 다 냉동 이렇게 해서 저기 생물을 사서 손질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은 있겠지만 그렇죠. 뭐 어차피 우리에게는 편리한 네.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화진이 생일을 기념해서 오삼불고기를 할 때 삼오불고기를 할 당시에 삼오불고기의 손질을 안타깝게도 우리가 화진이가 못했기 때문에 듣게 오셔서. 오늘 그 기회를 한번 주려고 아유, 다시 한번 예! 예! 난 안 해도 돼! 다시 한번!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뭐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다리를 쫙 해서 그러면, 아 맛있겠다 쫙쫙쫙쫙쫙 예, 이거 일단 자 이렇게 자 잘라서 얘를 잘라가지고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한번 그렇죠. 이거 좀 약간 잘게 자르는 게 좋을까요? 너무 잘게 자르면은 이제 네. 너가 좋아하는 먹을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저기요? 네. 저기 이런 데는 그냥 한번 네. 버리실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냥 다리랑 같이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는 게 더 아, 그런가요? 아, 척수. 낫지요? 아, 눈은 버리고요. 마치 이대로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될 듯한 비주얼. 아, 이거 살짝 지금 데쳐 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아, 이거 내가 데친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데치면 된다는 거지. 아, 데치면 된다. 여기 불을 일단 좀 켜 놔야 되겠다. 우리가 이거 해물을 데쳐야 되니까. 네, 네. 불 켜요. 불 켜 놓으세요. 아, 이 친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잘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게 아닌가요? 아니고 네. 여기를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이 다리를 쫑쫑쫑쫑 했으면 좋겠다. 뭐 바람이었지만 이게 입이게요. 눈이게요. 눈 아니에요? 그죠. 입이야. 입.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 다 몰라.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좀 센스가 있다면은 예. 앞에 이렇게 얼려져 있는 오징어들을 보면은 나도 조금 뭔가 좀 크게 썰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난도질을. 아 맛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려는 건 어차피 다리는 아니니까요. 네. 그쵸. 이거 데치고 그냥 빨리 입 속에 넣어. 아 이걸 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아니요 아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자르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를 건데요 여기서 좀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 길게 나오잖아요 네 아 요즘에 이렇게 가운데 하면 이렇게 아 그런 저기 아유. 아픔이 있으시면 아 힘들어가지고 잘게 잘라서 어떻게 믹서기에 갈까요?
그 입 다물라고. 좀 이게 너무 제가 잘게 잘랐나요? 너무 잘게 자르면 식감이 이게 왜냐면은 네. 물 빠지고 데치고 나면 너무 쪼그라드니까. 아, 예. 아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정도 조사 버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좋아 좋아 이 정도로 선생님 옆에다 같이 놔두시고 어떻게 오징어는 한 마리 넣으실 거예요? 두 마리 다 넣으실 거예요? 일단은 두 마리를 다 데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 데친 오징어를 먹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괜찮네. 몸통은 근데 이제 몸통은 네. 그냥 자르는 것보다 네. 여기서 이제 저기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저번에 했던 거. 어떻게 됐지? 일부제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일단 머리를 자르고. 머리 자르고. 아 머리를 머리 안 먹나요? 아니 먹지 당연히. 근데 따로 이제 칼집 내기가 힘드니까 같이 하면 잘라서. 잘라서. 아 예쁘게 기왕이면 우리가 또 레이디 코드니까 네. 남자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우겨우겨해서 먹으면 되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이쁘게 먹어야 되니까 칼집을 좀 내보려고. 그래야지 양념도 포기했네. 보안이 짧았어요. 약간 뭐 해보셨다면서요? 포기했네. 어떤 포기했어. 부분을 해보신 거죠? 근데 저기 우리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굳이 자를 필요 없이 이제 칼집을 먼저. 내라는 거. 아 맞아. 칼집을 내라는데? 네, 칼집. 칼집. 아 이게 아주 얇게 약간만 내는 거구나. 네. 아 칼집. 저기요. 네. 그 입 다물라. 네. 해서 약을 이제 한 번 더. 반대로. 응, 반대로. 반대로 이게 사선으로. 해서 손을 항상 오므려주기. 시청자들이 네.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 끝까지 아래까지 좀 끝까지 에이 뭐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안 어렵지 그럼 아 근데 얇게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잘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서 크기대로 네. 이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반 자르고 먹기 좋게 이제 이런 크기로 잘라야지 이제 이게 너무 크지 않아요 근데? 안좋아? 쪼그라들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괜찮으려나? 자르지 뭐 크면 이거 두 개 겹쳐서 자르는 게 미끄러워서 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냥 하나로 아이고 늘었네 늘었어 아이고 크기가 제각각인 것만 빼고는 배가 너무 고파서 죄송합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프다고 약간 좀 크기를 맞추고 싶은데 맘대로 잘 안 되네요 너무 얇게 하지 말고 살짝 두껍게 그래 왜냐면 오징어나 이런 건 다 빠지면 너무 크게 작아지니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지 데치면 자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잘 안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니까요 제가 옆에서 이제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네요 야 머리 자르고 아 좋아 칼집이 이쪽에 되는 거라고? 네네 좀 세게 해야 돼? 살살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뭐야? 근데 이게 목적이니까 슥 근데 네, 이렇게 하면은 슥으로? 네 슥 당신과 내가 두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더 늦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 이건 좀 더 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슥 너무 깊이 넣는 거 아닌가 말고 지금? 잘리지만 않으면 돼요 어차피 이거 뒤에 막이 있잖아 오징어 막이 있으니까 칼집을 내본 적이 없어 자주 근데 잘하시는데요? 진짜 잘하고 있어 아 그래요? 시즈프도 되겠어 와 남자가 없어 아 그러네 그게 문제 우리 파니가 달라졌어요 남자가 없네 교회를 다니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만났다가 저기 옛날에 의중이 같은 교회 오빠 만나면 아 잠깐만요 이제 잠깐만요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의중이 같은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라는 게 짜증나는 아니지 아, 동생 교회 동생 아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교회 동생 가야지 오빠도 아니지 그럼 동생 좋다 여전히 그 연기 아카데미 2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진짜 잘하는데? 뭐지? 우와 진짜.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이니까 간절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배고파.
진짜 그런가 보다. 네. 대화. 자, 그러면 아. 이쪽에서 이제 물 많이 끓고 있으니까 해물을 살짝 데치기 시작을 할까요? 제가 이거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크기로 넣네. 살살살살. 아우, 막이. 아우, 잘 안 돼. 자, 이제 불을 좀 켜야 되겠다. 네. 해서, 이 친구들도 대표야죠. 응, 네. 대표야지, 대표야지. 이리 와. 자, 두 척. 자, 여기. 이 머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도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럼 두 분이 데치시는 동안 이거는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언니는 오징어 드실 때 어디를 제일 좋아하세요? 구운 거. 구운 거? 응. 다 좋아하는데. 아, 그래? 네. 나는 머리는 잘 안 먹는데. 저도 머리는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좀 비린. 비린내 나지. 그치. 나 좀. 다리는 너무 딱딱하고.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 내 친구도 머리를 머리가? 좋아해. 네, 머리가 좋아해. 그래가지고. 머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야 그럼 머리 먹어. 그러니까 싫어. 몸통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머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몸통을 같이 먹고 머리는 어차피 내 건데 뭐하러 내가 머리부터 먹어? 이러더라고. 어? 그러네. 그러네. 이야 그런 생각은 응. 그러더라고. 그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괜찮지? 이건 안 먹는 부분이에요? 아니 먹어야지. 근데 아까 잘못 잘라가지고 양 불 세게 헐 철철철철 이거 꼭 그거 같아요. 홍합탕. 진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미역국 끓여도 맛있고. 여기다가? 응. 되게 편하네요. 해물들이 손질돼서 나와있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조개 까고 뭐 하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텐데. 그렇지.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네. 그래서 뭐 스파게티 아니면 해물라면 같은 거 해 먹을 때도 짬뽕라면 이런 거 괜찮고. 아아 유난히 오늘 아 오늘 지금 애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됐다.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상태로. 그치 이 상태로 그냥 먹어도 되니까. 야 나 아까 소금에 파 쏭쏭 마늘 어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오징어국 해 먹어도 되니까 무 썰어 놓고 간만 좀 맞추면 되게 마늘하고 이거 우리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오징어국으로 바꿔?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 지금 잘 익었는지 아니면 확인해야 돼요, 진짜로. 아, 깜냐. 확인 한 번만. 이야. 잘 익었어? 네. 아, 믿을 수가 없어, 너는. 너는 내가 아무리 여태까지 느껴본 거가 믿을 수가. 잘 익었어. 아, 그럼 나도. 날 못 믿는 거야, 지금? 아, 아니. 아, 근데 이거 봤는데요. 그 오징어 양이 너무 많아요. 조금 없애야 돼. 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 그냥 기왕이면 좀 안 예쁜 거 먹어. 그럴까요? 어. 그거 그런 거. 이런 거? 이게 원래 그. 아, 예쁜 거야? 아니요, 그 친구. 아, 원래 있던 세트에 친구? 있었던 친구. 어. 오징어를 조금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계산을 잘못해서 양이 너무 많네. 네,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약간은 덜어내고. 다른 거 좀 더 익히는 게 맞나요? 어느 정도? 근데 어차피 이따가 우리가 소스 넣고 또 한번 볶을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덜어주면 될 것 같다. 맛있어요? 그 다음에 시중에 파는 소스가 물론 있지만 여기다가 몸에 좋은 맛에 조금 몸에 안 좋은 맛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야채를 네. 좀 다듬어서 좀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도마를 좀 씻어야 되겠네. 아, 할 수 없이 이거 더 먹고 있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다. 다녀오시죠. 아예. 다녀오세요. 우리는 오징어는 우리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잘 익고 있어? 그렇게 안 많은데? 생각보다? 더 썰어야 되나? 아이고. 어떡하지? 여기 또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면 네. 우리가 도마 썰고 오는 동안 좀 이따 만들 피자빵. 피자빵. 그릇을 한번 먼저 만들고 있어요. 이걸 도우로 쓰는 거죠? 응, 도우로. 집에서 손 한번 닦아야 되는데. 손 여기요. 이거를 컵으로 만들어서 컵만 일단 네.
만들고 소스는 좀 이따가. 이게 매콤한 고추 참치. 그냥 파는 거. 어, 파는 거.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는 뭐 스파게티 소스가 있으니까 안에다가 스파게티 소스를 발라도 되고. 아, 그러네요. 치즈랑 해서. 어, 어. 그게 아, 없으면 뭐 고추 참치 같은 거 있으면 좀 매콤하게 먹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거 슬슬 불 끌까요? 어, 어 불 꺼, 불 꺼. 왔네, 왔어. 아, 제가 왔어. 나중에 왔지. 이거 한 번. 자, 구멍. 네. 이거를 눌러서 그릇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도우. 딱 피자 모양 도우로. 이렇게. 약간 찢어요? 겉껍데기를? 어, 그치. 안에 이렇게 눌러주면 되지. 이렇게. 그릇 모양 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안에 들어가게. 됐죠? 이 정도? 어, 어. 그래서 이따가 여기다가 야채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아니네요. 어. 너무 쉽지. 자, 그러면 이 예. 빵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 응? 나는 심피자가 좋은데. 그래?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그런가? 그런가? 나도 얇은 게 좋기는 해. 아, 두꺼워. 아. 아, 진짜. 아, 그러네. 너는 두꺼워. 너 송편 빚니? 그릇, 어, 맞아. 그릇을 만들면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안에다가 너도 잘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좀 깊이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아, 나중에, 그래요? 어, 이게 쓰러지지 않고. 잠깐만. 이렇게. 먹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럼, 안 되는 게 없어. 어차피 우리가 다 먹을 건데. 맞아. 자, 이렇게 해서 그릇을. 이 정도는 뭐, 우리 나림이도 할 수 있는. 저 요즘 뭔가 나림이한테 경쟁의식 느껴요. 어, 나림이가 아, 뭔가... 자기 방송을 한번 나온 이후로 굉장히 모니터를 많이 하고 있고 자기 나온 방송을 그 다음날 바로 다운받아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미 모니터를 마치고 아 저때 뭘 할 걸 하면 아쉬움을 남기고 학교를 갔다는 아, 제가 그거를 그날 저녁에는 저기 그림일기에다가 그날 나온 요리의 재료들을 몽창 다 써가지고 그림일기를 딱 그려갖고 선생님한테 올 A부를 트리플 A를 받아온. 아 요즘에는 A 뭐 B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나림이 일기가 다 수음이한가 했는데. 어, 아, 아 A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나 뭐 2 플러스 3 플러스 인데 나림이 일기가 다 3 플러스. 제가 아 이걸 페북으로 인정을 할까 하다가 그냥 개인 사생활이라서 일기는 그쵸? 공개하지 아, 않는 걸로. 여섯 살 자리에 프라이버시가 있어. 그럼 프라이버시가 있어.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하더라고 딴 데서. 아 그래요? 어. 자 이거는 이제 네. 이 정도로 하고 야채 먼저 나는 이제 이런 거는 정말 너희들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야채 다듬기가 너희들 앞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어. 네. 양파를 어어 어, 이거 좀 닦고 칼 좀 네. 닦고 그 나림이는 그래서 어, 어. 나림이를 위한 방송을 하나 나림이가 방송을 진짜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를 매일같이 졸라 얼굴을 보면 이거 자, 이렇게 짜면 돼요? 이렇게? 어어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요 나름에 주로 보는 저기 프로가 네. 꼬마 요리사인데 네. 자기가 방송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앞에서 엄마 이렇게 춤을 춰보면 어때? 하면서 내 앞에서 매일같이 나름이가 어, 춤을 추고 뭔가 끼가 있어. 아 하고 싶다고 난리야. 그죠 그죠. 어. 잘할 것 같아요. 아. 얼굴 예뻐 생겼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그렇게 밀어줄 생각이 없는데. 이거 양파 좀 더 작게 잘라. 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볶음밥 할 때. 아, 다져야 되는. 어, 다져야지, 다져야지. 언니 되게 많이 좋아지셨네요. 좋아진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있잖아. 사람이 간절한 뭐든지 돼. 너 아, 죽겠어. 아, 아. 지금 뭐 이거 이런 거 갖고 웃기고 뭐 이런 정신 없다. 야 빨리 하고 빨리 먹자고. 이거 괜히 계속 여기다 놔둬도 느낌이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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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덜어놔야지. 제가 덜어둘게요. 아, 아. 얍.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그렇다. 고르느라고 굉장히 고심했는데 어, 이것마저 빼면 진짜 뭐라, 라고 지금 방청객이 저기요 어차피 님들도 드실 거임 맞지 김밥도 있는데 김밥 아, 맛있었다니깐요. 그게 아니라 나 진짜 김밥에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아, 근데 저번 김밥 괜찮았는데 나는 아, 맛있었는데 어, 나는 완전. 나 정말 죽었어. 결국 그거 다 솔드 아웃. 되게 웃긴 솔드 아웃이라고 표현할 게 있는. 아 근데 정말 다 팔렸어. 솔드 아웃.
팔리긴 팔렸지. 팔리긴 팔렸는데 나 정말 지난주에 내 진짜 고민이 많은 한 주였어. 고민이 많은 한 주였어.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나는 왜냐면 이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거의 진짜 하선정 수준의 에? 내가 요리 전문가잖아. 그렇죠. 오랜만에 듣네요. 양파 다 잘라요? 응. 피자에도 넣고 스파게티에도 넣어야 되니까. 아, 이 소리가 이거 굉장한데 이거? 이상한데 오늘? 배고파. 딱 굶주린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거의 저기 중국집 주방장 분위기 나요. 그러니까 다 이거 다 치우고. 어? 짜장 좋아해? 짬뽕. 이 노래 아세요? 아니 그런 게 있어. 중화반점 모르시나? 오 간판을 금치 못하겠는데? 대충하고 빨리 먹어야 돼요. 두 개만 섞어 그러면? 두 개만? 아니요 양파는 거치. 많은 게 좋아. 양파는 있어야 맛있잖아. 양파 넣으면 달달해져요. 맞아요. 좋아요. 왕다함. 오 맛있겠다. 와 제대로 익었나요? 에이, 그만 아. 확인하셔도 다시 한번 익힐 거니까. 다시 아 이게 어차피 소스를 같이 한번 넣는구나. 밥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그건 옆으로 치워주시고 요거 물을 좀 올려서 끓여주세요. 아 이거 치워요? 응. 아니 그거만 안 뜨거울까요? 국물 색깔이 이거 잡는 거 없나? 아 잡는 거 좋겠네. 뜨겁네. 뜨거워? 아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다려봐. 손 다 될 텐데. 나 내려놔. 잠깐만. 네. 저기요. 아니야 저기 있는데 하는 거를 저 안에 있는데 누가 좀 갖다 주세요. 뚜껑이 있을 거야. 뚜껑. 뚜껑이 아니라 손잡이만 있는 게 있어. 손잡이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있어. 자 여기다가 담을까? 이게 양파를요? 전 괜찮은데 한꺼번에. 너는 괜찮은데 본 사람이 안 괜찮으니까. 저는 원래 칼로 드시잖아요. 칼로 이렇게 빨리 했지. 진짜 화진이의 간절함이 정말 지금 느껴지죠? 총 끝에 느껴지는데 진짜. 저기요. 딱 걸리셨어요, 니. 아유, 그럼 인간이라면. 자. 도구의 얼굴. 자. 그러면. 올리고 불 켜주세요. 네. 아니 너무 잘하면은. 아 잘해. 잘하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약간 변태들이에요. 못하면 옆에서 아 뭐하냐 뭐하냐 막 이래. 근데 뭘 내가 잘하잖아. 근데 실망해. 그러니까. 아니 저번에 우리 결승전에. 네. 받으신 분이 있겠지만 와드와 오라클이요. 오라클 그거를 만들었는데 도끼하고 나하고 둘이 그 저기를 만들면서 와드를 만들면서 아 화진이가 그날 아 지금 결승전에 이뻐 보이려고 미용실에 다 왔다 오고 막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바람 마늘질 시켜야 되는데 붓기나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화진 시켜야지 얼마 병맛으로 나올까 화진 시켜야지 계속 그러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야 바느질을. 유누라 나라 좀 짜증났었어. 뭐 하는 거냐 지금. 내가 실을 꼈더니 실을 이렇게 잘 낀 말이야. 우리는 실을 바늘을 낄 때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 바늘을 낄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한 큐 딱 끼더라고. 그래서 이사님 처음부터 제가 부직포에 손 놓고 막 그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제가 못하는 걸 하자고 했겠어요. 못하는 게임은 잘하자고 하잖아. 아이 그럼 에이 아 너무 되는 방금 후기 후기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할 말이었다.